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관련돼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이재명의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이 구형을 통해서도 이재명의 끔찍한 캐릭터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말을 교묘하게 했는지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위정교사 또 선거법 이거 보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선거법도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그리고 국토부가 협박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4단계 해줬다 하는 것도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걸려든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법에 두개 걸려 있고 지금 여기 관련해서도 위정교사도 이재명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달라 이렇게 자, 이 김진성 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했고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김부선 씨에 대해서도 그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짓말 등등. 자, 이걸 보면 이재명에 관련해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이런 보도가 조금씩 나왔지만, 그런데 전부 다, 자, 이재명 큰 사건이 또 하나 터지고 이렇기 때문에, 자, 그것 또한 묻혀 있었던 것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재명 관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 자, 지금은 5명, 6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김문기 씨도 말하자면은 이재명 측근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자, 이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라. 자, 나서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유동규 씨가 그 당시에 증언을 한게 있고, 지금 이, 그 당시 재판을 할 때, 작년이죠. 거기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김문기 부인을 만난 사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핵심 측근입니다. 아들도 만났습니다. 김문기 아들. 자, 뿐만 아니라 김문기 씨의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유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지금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은, 자, 이 김문기 씨는 극단적인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 자기가 이 직을 마치고 나면은, 자, 이 부동산 조그마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에, 거기 부동산 중개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자,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겁박을 했다. 아, 큰일 났다. 당신 이제 끝나는 거야. 연금도 못 받게 되고, 어? 어쩌다가 그렇게 했어? 막 전부 다 말하자면 이쪽 사람들의 책임이 있냐? 뭐라 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동규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 이재명이 보냈다는 변호사가 왔는데, 이 변호사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 보고 계속해서 겁박하는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다. 그러니까, 아, 나를 지켜주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재명은 자기만 신경 쓰고 나머지 사람들을 감시. 자, 이제 이재명의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유동규의 말을 다시 들어보면, 아, 정말 끔찍하다는 건데, 유동규 씨가, 자, 이게 김문기 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이게 지금 한두달 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유동규 씨가 자, 김문기 씨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 그러니까 왜 자, 꿈을 짓밟고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든 자는 누굴까요? 투센터 사장이라는 사람이 김문기 씨 부인 찾아가서 인터뷰하지 말라고 잠깐만요. 자, 겁박하고. 여기 보면 자, 누구 센터? 김문기 씨 부인 찾아가서 센터 사장이라는 사람이 김문기 씨 부인 찾아가서 인터뷰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하기 며칠 전 부인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협박받고 있다고. 이거를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면 가족도 위험해진다고. 김문기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뭐였냐면 나중에 퇴직 후에 조그만한 부동산 하려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다가 극단적 선택하기 일주일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협박을 받고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진다. 하고 난 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김문기 씨는 했습니다. 허무하게 아무 죄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협박한 놈은 누굴까요? 어떤 놈일까요? 아트센터 사장이라는 사람. 자, 아트센터 사장. 아트센터 사장이 찾아가서, 그래서, 김문기 처장 유족을 회유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우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기사를 쭉 찾아봤습니다. 2023년 3월 14일자,
한국경제 등등에서 여러 매체에서 난 겁니다. 그때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재판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규가 2021년 12월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 있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김문기 처장이 유족에게 가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회의했다는 말을 김문기 처장의 배우자에게 들었다.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찾아간 겁니다. 김문기 처장의 부인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우종이 김 처장 유족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 알고 있나 하는 질문이니까 출소 후에 김 처장의 부인을 만났는데 이우종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좋은 소리 좀 해달라. 가급적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문기도 자기가 그 협박을 받았는데 이걸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한테 하면 부인한테 말할 수 없는 게 이 하면 또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전부 다 당신 책임이다. 나중에 당신 책임져야 돼. 실무 책임이잖아. 너가 실무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이 배임 혐의가 뭐 몇천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산 다 날라가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퇴직금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고 그럼 가족들에 대한 부양 책임 이런 게 한꺼번에 쫙 압박해보니까 얼마나 그 압박감이 심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아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예, 김문기 아들도 이것도 보면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2023년 7월 14일 같은 날짜거든요. 14일에 아들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우정 센터, 경기아트센터장 사장과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이우정은 김문기 사망 이후에 그 아들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도와줄래요? 도와줄 마음 안 돼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지금 이 증언합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달라 이런 의미로 이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기가 사망하고 난 뒤에 부인과 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했다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했을까? 이문기 살아있을 때, 김문기 살아있을 때. 자, 그래서 지금 이건과 관련돼서 김문기는 생전에 자신의 남동생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피자로 전환될 것 같다. 내가 피자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한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피자로 전환될 것 같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다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은 이 내용 역시 지금 아까 이우종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막 피자 될 것 같다. 그러자 이 이우종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아버지가 서운했을 것 같아. 이재명이 갑자기 그런 내용을 기자가 물었으니까 블랙아웃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미안하다고 했다. 돌아와서 보니까 미안하다고 했다. 자,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지금 이우종 센터장이 말합니다. 갑자기 모르니까 내가 몰랐다 했는데 참 돌아와 보니까 좀 미안하다. 자,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 자, 이재명에 대해서 이 그런 불안감에도 이재명 캠프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는 배신감도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 김문기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의 1차적 책임은 이재명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김문기 씨만 그렇다면 아니라 자, 이 김문기 씨 말고도 관련된 사람 많습니다. 김문기 씨 말고도.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쫙 들여다보면 지금 이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김성태로부터 20억 원 플러스 뭐 주식 20억 원 그리고 3억 이걸 제기했던 이병철 씨도 갑자기 한 모텔에서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까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제기했는데 문제 제기. 그러니까 지금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 이 배소연의 뭐 특수관계 있는 남성 이것도 배소연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법인카드 가지고 먼저 개인카드 끌고 나중에 법인카드고 바꿔치기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이 비서실장 했던 사람 전영수 나중에 이재명 보고 다시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정치를 하지 말아라. 시장이면 정치를 하지 말아라. 주변에 사람 관리 좀 잘해라. 주변에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주변에 사람 관리 좀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뉴스로 남겼을까?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급박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지금 이재명의 교묘한 걸 보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남을 사람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정말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저 이재명이 범인 맞을 거야 이러니까 딱 돌아서 갖고 나는 사람들이 저보고 범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탁 받아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독특한 캐릭터다. 유동규 씨의 저 말에 많은 의미가 포함됐을 걸 보고 그동안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 이것만 전담적으로 추적해갖고 찾아보고 지금 그의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할까.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했고 이재명과 관련됐다는 사실 때문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은 뻔뻔스럽게도 돌아다니면서 나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이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